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모 과천시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윤 의원이 신천지에서 활동한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입니다. 윤 의원은 후보 시절에 국민의힘 과천시 의원 공천자 신천지 간부 명단에 등장이라는 제목이 달린 CBS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자신이 과거 신천지 활동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. 기사에 따르면 윤 의원은 원래 가톨릭 신자로서 해당 단체가 신천지인 줄 전혀 몰랐다라며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귀국해 봉사회원을 모집한 데서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문제는 신천지 교적부에 윤 의원이 등장하고 총회 본부 보고서에 윤 의원이 표기된 문건이 드러나는 등 윤 의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이 존재했다는 점입니다. 이에 사단법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. 해당 내용을 접수한 과천시 선관위는 과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과천경찰서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.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지난 3월 29일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.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2000년경 신천지를 처음 접한 뒤 신천지에서 활동했다는 전체적인 내용은 인정하지만 기자와의 답변 과정에서 일부 허위사실을 언급했을 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답변 내용이 기사화됐다고 해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이번 사건의 엄중한 사법 처리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진정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. 신대연은 피고인의 죄질은 그동안 사이비 종교의 성지 과천이라는 오명으로 고통받아온 과천 시민과 신천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범죄라며 지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을 뿐 정작 피해자인 다수 시민들을 향해서는 현재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. 사이비 종교의 정치권 유착 및 과천이 사이비 종교의 성지라는 오명도 함께 벗겨주실 것을 요청한다 라고 연대 진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. 신대원 관계자는 유권자인 과천 시민을 기망하고 신천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. 1심 선고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.